여기는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리모델링한 넓은 원룸입니다. 여기 바닥 장판하고 싱크대에 이렇게 새로 다 리모델링을 조명도 LED 같아요 했고, 이 창틀을 보면 알겠지만 건물 자체는 좀 됐습니다. 연식이 건물 자체는 연식이 됐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는 아주 깔끔합니다. 이런 집들은 방은 없죠. 사실 신축보다 찾기 힘든 게 리모델링한 집이에요. 그냥 오래된 건물은 그냥 부시고 신축으로 지어버리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. 리모델링의 장점은 방은 넓고 내부는 깔끔하다. 이게 되겠습니다. 이 호스는 채광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. 이 벽에서 벽걸이 에어컨은 이 벽까지가 3m 나오고요. 여기 이 싱크대부터 이 벽까지가 3m 80 나옵니다. 그러면 방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 세탁기 있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랑 이 화장실 공간은 뺀 거. 가격이 3,000에 30에 관리비 7만원입니다. 3,000에 30에 관리비 7만원.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방도 리모델링을 했을 건데 한지 한 1년 정도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작년에도 한번 본 것 같아서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호스는 요거 하나. 보증금을 3,000까지 대부분 잘 안 받기 때문에 오늘, 오실 손님이 보증금을 3,000까지 보신다 그래서, 월세는 40 밑으로 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한 것도 괜찮다 하면 요 집을 보여줄 예정입니다. 아마 3,000에 30 중에서 내부 깔끔한 집 중에서는 넓이가 아주 넓을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신발장도 크게 있고.